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우리 아빠에게 돌아가실 때 옆에서 계속 한 시간 반 정도 제 동생이랑 이렇게 찬양을 계속 불러드렸어요. 계속 불러드린 이유는 죽음을 맞다하면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미리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아마 주님이 아빠 이렇게 모시러 올것 같아. 아마 천사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오면 얼른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호흡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천사가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한두 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고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같이 아빠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천사가 왔구나. 그래서 아빠 천사가 온것 같아. 그 천사가 왔으니까 아빠 천사 따라가.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은 제가 처음 뵌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천사를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따라가니까 혼이 쑥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혼이 공간이동이 돼서 가시니까 이제 눈을 딱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죽음은 공간이동이구나. 그러니까 영혼의 공간, 우리 육신에서 혼이 빠져서 하늘나라로 가는 공간이동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러면은 죽음은 그렇게 공간이동처럼 가는 거니까 무섭지 않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 좀 두렵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생각을, 아, 우리 아버지의 임종을 참 지켜보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리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들이, 또 늑대와 이리 같은 그러한 그 마귀들이, 또안 좋은 환경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네요.